안녕하세요. 카이즌 수정입니다. 오늘 4세대 신형 소렌토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신개념 온라인 런칭 토크쇼로 이 소렌토의 모습을 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함께 설명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신형 소렌토의 온라인 런칭 토크쇼를 제가 딱 시청을 하고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이 실내,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내부 편의 사양들도 좀 잘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40여 분한 시간이 약간 알맹이는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형 소렌토 4세대고요. 6년 만에 완전 변경으로 돌아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그 절제된 강렬함이라는 디자인 컨셉트에 맞게 좀 보닛도 이렇게 살짝 깎이고 또 측면부, 후면부 모두 약간 각진 디자인, 그러니까 정통 SUV다운 느낌을 많이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소형 SUV 셀토스를 시승을 했을 때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3구로 자리를 잡았는데 뭐 보석 그 얼음의 결정체에서 형상화해서 3구를 담아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라이브 방송으로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것들은 좀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LED 주간 주행 등의 경우에는 지금 눈매 하단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저녁에 혹시 소렌토를 좀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이 시그니처 라인이 돋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측면에서는요. 이 신형 소렌토의 크기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세대 신형 N3 플랫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기를 보시면 전장과 전폭, 전고가 모두 기존 모델보다 10mm가 증가를 했고요. 또 휠베이스는 무려 35mm가 증가를 하면서 2815mm의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헤드램프의 눈매 끝에서부터 리어램프의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이 역시나 강인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크롬 몰딩 라인 자체도 기존에는 그냥 일렬로 쭉 연결이 되는 형태였어요. 약간은 밋밋하고 뭐 조금은 둔해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신형 4세대 소렌토에서는 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윈도우 하단의 크롬 몰딩 라인을 살짝 위쪽으로 치켜 올리면서 좀 더 날렵한 느낌을 빼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부에 크롬 가니쉬 그리고 이 C필러 라인 쪽에 또 두꺼운 디자인 두꺼운 크롬 디자인을 또 적용을 하면서 뭔가 사자의 송곳니가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 적용된 게 20인치 휠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신차들은 다 큰 휠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20인치의 스퍼터링 휠이 적용이 됐고요. 사이즈는 18인치, 20인치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8인치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전면부보다는 사실 후면부가 더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조형미가 너무 살아있어요. 기존 우리가 구형의 소렌토 이미지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빵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소렌토로 나오면서 진짜 남성다운 이미지가 많이 짙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버티컬 타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뭐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의 역할은 이 리어램프 안쪽에서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좀 트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판 하단에 소렌토의 그 레터링을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강인한 아이덴티티를 풍겨내고 있죠.
그다음에 4휠 드라이브라는 레터링 역시도 기존에는 오른편에 좀 위치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번 신형에서는 왼편으로 자리를 좀 이동한 게 보여요. 자, 실내 인테리어는 확실히 구형 소렌토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완전하게 싹 변화를 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보시면 이 완전한 원형도 아니고 완전한 직사각형 형태도 아닌 것이 안쪽에는 이렇게 크롬 장식까지 달려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보면요. 이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0.25인치의 유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10.25인치 역시도 와이드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계기판과 좀 연결되는 연결성을 강조를 했고요. 사실 소형 SUV에 지난번에 제가 실승했던 기아의 셀토스만 하더라도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차체가 커지기도 했고 또 준대형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더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하단의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뭔가 독특해요. 지금 크롬 라인들도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면서 이 송풍구의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서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 부를 보시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녁에 이렇게 소렌토의 실내에 딱 앉았을 때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이 무드램프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보통은 대시보드에 일자로 쭉 연결이 되고 또 도어 트림부에도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 소렌토에는 약간 별빛이 반짝반짝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소렌토가 얼마나 하이테크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집중했는지를 좀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뭐, 팰리세이드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최신식의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새들브라운 인테리어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가죽 소재들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역시도 퀼팅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렌토는 6인승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열이 독립식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 암레스트, 컵홀더까지 마련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독립 시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원터치가 되느냐, 아니면 수동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가격표를 보니까 지금 스마트 원터치 폴딩, 그리고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그러니까 각도 조절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열 공간에서는요. 사실 뭐 차체가 뭐 휠베이스가 35mm나 늘어났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3열 시트는 어린아이들이 앉거나 아니면은 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3열 시트에도 각도 조절 기능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팰리세이드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넉넉한 공간이 체감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2열의 레그룸 공간은 93mm가 늘어났고 또 트렁크 공간도 45리터가 늘어나면서 적재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편의 사양으로도 뭐 신차들이 나오면 우리가 또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편의 사양으로는 당사에 최초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이 단어가 굉장히 긴데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1차 충돌을 하고 난 이후에 2차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 페이도 당사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뭐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강병희 선수가 좀 보여줬어요. 주유소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시스템인데, 뭐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연료든 경유, 휘발유, 뭐인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사전 녹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직접 해봤을 때 간편한지, 진짜 간단하게 결제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리모트 360뷰 시스템 등이 있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문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일자로 직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는 그 정도의 기능인 것 같고요. 리모트 360 뷰는 우리가 갓길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놨을 때이 차가 견인이 될까,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스마트폰으로 항상 이렇게 상시적으로 볼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최신의 차답게 많은 기능들이 적용이 됐죠. 자, 신형 4세대 쏘렌토. 플랫폼도 완전히 변화했지만 이 엔진과 변속기 자체도 새롭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2.2 디젤 엔진은요,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 변속기와 맞물리면서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기존의 2.0 디젤 엔진보다도 연비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복합 연비는 14.3km/L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를 예고를 했고, 또 사전 계약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문제가 겹치면서 일단은 사전 계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는 또 3분기에 2.5 가솔린 터보 모델도 출시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 선택 품목이 범위가 대거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식 4륜 시스템이라든지 인승을 선택하는 뭐 6인승이냐, 7인승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최하위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구분 없이 다 집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기아 자동차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쏘렌토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별 소비세 1.5% 인하를 적용했을 경우에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는 2,948만 원, 프레스티지 3,227만 원, 노블레스는 3,527만 원, 시그니처 트림은 3,817만 원부터 책정이 됩니다. 카이즈유가 추천하는 모델은요, 신형 쏘렌토 노블레스 트림에 선택 옵션으로 6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장기 렌트로는 선수금 없이 48개월 기준으로 월 납입금은 584,500원입니다. 자, 이 신형 4세대 쏘렌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애프터 6 비긴즈인데요. 그러니까 6시 이후, 주 52시간 근무가 됐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쏘렌토와 함께하는 인생의 2막을 좀 열어보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칼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쏘렌토는 칼퇴메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쏘렌토의 경쟁 차종으로 꼽히는 산타페 역시도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진행 중인데요. 향후에 이 산타페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쏘렌토의 인증 문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차는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빨리 이 쏘렌토의 시승 차량을 잡아서 좀 시승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카이즈유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